인권은 자연과 같습니다. 서로 다름이 사람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다양성이 서울시의 정체성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가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인권 컨퍼런스는 국내외에서 적용된 인권 관련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입니다.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의 주제는 차별 없는 인권 도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실질적인 차별 해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과 밀접한 시각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획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일상생활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인권 침해와 차별이 없도록. 이어 국내외 인권 전문가 32명과 시민 100여 명이 함께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의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사는 17일까지 이어지며 서울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의 실행 타당성을 검토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2차 서울인권 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김승원입니다.